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You already know this man It's your boy 24/7 Chilling in the building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h! 24/7 chilling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의 리퀘스트가 있던 곡에 대해서 리액션을 해볼 겁니다 캄보디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 곡 오디오 리액션 비디오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A50K, Above 50K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BZ, 엘러지가 있는 거는 알겠는데 멤버가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바로 A50K, Greasy라는 멤버가 있던 거를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Greasy에 대한 곡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해달라는 요청이 은근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곡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유니크하네 이런 느낌도 있고 사실 이 곡을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요 유튜브에서는 말하기 힘든 가사들의 표현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Greasy의 오늘 제가 리액션 해볼 곡인 12AM입니다 12AM 좋은 시간이죠 보통 이제 나이클럽에서 여자들과 행아웃 하면서 즐기고 노는 시간대를 또 말하는 거죠 거기서 벌어지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클럽들이 한국은 또 그래도 대부분의 나이클럽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곡은 그 바이러스 사태가 있기 전에 1월 25일에 업로드된 곡입니다 그래서 가사 표현이 굉장히 적나라해요 너무 적나라해서 제가 이 유튜브에서의 표현은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옐로 달러 마크가 두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리즈의 멀리랑 비슷한 바이브를 좀 갖고 있어요 약간 바이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이브가 약간 그런 느낌과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멀리 약간 파트 2 같은 버전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흥미로운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A50K Greasy의 12AM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Beat가 일반적이지 않은 느낌이어서 제가 좀 interesting 한 것 같아 톤은 되게 러하네 색깔로 표현하면 톤이 아주 시커매요 블랙이야 완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이클럽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놀아야 돼? 집에서 놀아야지 뭐 춤추면서 신난다 이거 진짜 들어보니까 멀리랑 바이브가 진짜 많이 유사한 것 같아 멀리 파트 2라고 해도 될 것 같아 곡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재밌어요.
그리즈의 12AM 오늘 들어봤습니다. 유니크하네요. 아주 유니크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스타일로 곡을 표현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좋아하게 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톤이 생각보다 의외로 굉장히 탁하고 러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톤을 갖고 이렇게 랩을, 이런 비트에 랩을 뱉으니까 곡을 좀 세련되게 보이게 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미지 래핑 들었을 때도 진짜 목소리가 굉장히 좀 좋은 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좋은 톤을 갖고 있으면은 그 곡은 벌써 절반은 저는 지배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즈도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좋은 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A50K가 두 명인 줄 알았거든요. 미즈랑 엘러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한 명이 더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에 바이러스 사태가 없었다면 이 곡은 좀 더 많이 사람들한테 회자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워낙 이 곡 자체를 겨냥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그냥 나이트클럽에서 플레이되면 아주 사람들이 흥분을 할, 완전 나이트클럽을 겨냥한 곡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깝네요, 이 사태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